K3i, 넥스트바이오죠. 넥스트바이오는 한두고요. 근데 K3i는 하나죠. 네. 15,500원이죠. K3i가 15,500원인데 이자가 200원 정도 내 발생했죠. 15,700원 이 팔아야 되고, 넥스트바이오는 공가 근처에도 오지도 않네요, 아직. 네. 네, 9시 넘었고요. 일단은 네, K3i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네, 한번 주네요, 주기는. 네. 케이스리아는 15,740원에 매도했고요. 넥스트바이오는 한 28,0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도 네, 일단은 이것도 조금 네, 탈출을 해야 될것 같죠. 28,550원이 고가인데 갑자기 내려오네요. 네, 일단은 10주 정도 내 네, 매도했고. 나머지도 네, 매도했습니다. 네, 그냥 네, 매도했고요. 네, 넥스트바이오 27,150원에 체결이 됐고요. 26,250원에 또 체결이 됐네요. 10주, 7주 이렇게 나눠서 팔았으니까 27,000원 좀 아래 쪽에서 네, 평균 매도가 된것 같고요. K3i는 15,740원. 네, 손실 없이 빠져나오긴 했네요. 네. 네, 넥스트바이오 이거는 네, K3i는 네, 손실이 없었고요. 네, 손실 없는 계좌를 했고, 넥스트바이오는 주당 26,800원 정도 내 네, 체결이 된것 같으니까 주당 한 3,000원 정도 돼서 손실이 난 거죠. 3,000원 곱하기 17주 받았네요. 네, 5만 원 손실이네요. 네. 이익을 내려고 청약을 했는데 네,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돼 버렸으니. 코스피는 한 30포인트 정도 내 네,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0.9% 정도. 역시나 뭐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은 게 지금 부담스러운 듯 보여지고요. 테마도 업종 테마도 네, 그닥이고. 다시 둘다좀 주가가 좀 눌렸죠. 네. K3i는 내 네, 손실 없이 내 네, 빠져나왔고. 네, 이거는 한 5만 원 정도 내 네, 손실이 났고요. 가족 계좌 쓰지 않고 한 계좌로 다 청약을 해서 받았고요. 네, 어디 가서 5만 원을 다시 복구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